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첩이 부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포로 수학놀이라는 걸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때까지는 이 if 문 들어가고 else 하고 끝나는 거였는데 if 문 안에 또다시 if 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되었다라고 해서 중첩 if 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첩 if문에 대해서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첫 번째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에서 참이면 여기 새로운 if문 안으로 들어가고요. 거짓이면 화살표 쭉 따라오면 바로 안에 것을 하지 않고 else 밑에 있는 if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을 하고 나면 이 밑에 걸 하지 않아요. 바로 점프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을 때,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참이면, 조건 1이 참이고, 조건 2도 참이면 처리 1을 하는 거고요. 조건 1이 참이고, 조건 2는 거짓이면 처리 1-2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건 1이 참이고, 조건 2가 참일 때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네. 처리 1-1이고요. 조건 1이 참이고 조건 2가 거짓일 때 하는 일은 1-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예 조건이 참이 아닌 거짓일 때, 조건 1이 거짓일 때는 바로 처리 2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것을 처리할 때 중첩 if문으로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배우게 되는 논리 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논리 연산이라는 거 있는데 이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AND 둘다 만족할 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할 때 이런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더 많은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넘어와서 플레이보스로 넘어왔을 때 지금 현재 비퍼가 있는데요. 비퍼나 오브젝트나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있는 비퍼들은 단지 비퍼의 숫자가 아니라 비퍼의 개수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비퍼를 가져갈 때 비퍼라는 것은 삐삐삐삐 소리 나는 물건을 말하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플레이봇에서는. 그리고 플레이봇에서는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는 비퍼의 개수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것 중에서 비퍼 그래서 픽 비퍼, 풋 비퍼, 카운트 비퍼 이거는 픽 오브젝트, 풋 오브젝트, 카운트 오브젝트랑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겟 컬러에 대해서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 이 부분들은 앞에서 다 설명이 들어간 거였고요. 한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오면 비퍼가 하나, 두개 있죠. 자, 이거 여기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자, 예를 들면, 하나를 주어서 그 하나가 홀수이면, 주울 때 홀수이면은 줍고, 짝수이면 줍지 마라. 라고 할 경우에도 똑같이 쓰면 되겠죠. if도 여기 써 있습니다. if else, 무엇이 비퍼가. 그래서 앞에서 뭐 하면 됩니까? 제일 처음에 한칸 앞으로 가야 되겠죠? move. 가서 A에다가 비퍼를 세요. 그죠? A가 아니네요. A에다가 비퍼를, 비퍼를 세야 되죠? 비퍼를. 카운트 비퍼를 해요. 그리고 그 A가, 어떻게 해요? A 나누기, A% 2가 뭐 하면? 1과 같으면.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좀더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B는 A%E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B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B가 뭐하고 1과 같으면 홀수라는 뜻이죠. 네, 나머지니까 홀수이면 뭐해라? 주어라. 픽 비퍼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나가자. 무브할게요. 그러면 무브하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짠. 하나 주었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반복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듭니다. 비퍼를 줍는다. 비퍼를 줍자. PICK비퍼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꼭 들여쓰기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들여쓰기. 그런데 여기에 무브가 있는데 여기도 무브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더 이동하기 때문에 얘는 안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저기 무브가 있으면 여기를 빼든지 아니면 여기를 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할게요. 플레이. 짠. 왜안 가죠? 그렇죠. 우리는 사용자 정의 함수 정의만 했지 사용을 하지 않았죠. 이것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명령에 가서 클릭. 실행. 한번 실행했죠. 다시 또 해볼까요? 한번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실행. 한 번, 두 번. 하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브. 요거를 하자. 이게 아니면 한 번만 하니까 안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거를 앞을 빼버리겠습니다. 이걸 빼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해보겠다? 무브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실행을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가로가 빠졌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실행. 짠. 한번더 할까요? 컨트롤 C, 에러에서 컨트롤 V. 짠. 그렇죠. 그리고 다 했으면 내려와서 뭐 해라? 무브 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무브 해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홀수냐 짝수냐에서도 똑같이 비포에서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할수 있다? 이제 그 주운 것을 내려놓게 하고 싶다. 주운 걸 내려놓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비포가 지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주운 것만큼 내려놓자라고 할 때. 주운 게 어디 있어요? A에 있죠. 그러면 아니면 비포가 지금 갖고 있는 비포는 아무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한 개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비퍼를 이제 내려놓는 것까지 해볼까요? 내려놓을 땐 어디서 내려놔요? A에다가 내려놓으면 되겠죠. 주었어요? 주었어요? 그런데 A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을 해야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다? 픽 비퍼하고 난 뒤에 픽 비퍼 한 만큼 우리는 C에다가 다시 A를 더해볼게요. C에다가 C 플러스 A.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를 C에다가 더해서 다시 그 더한 것을 C에다 넣어라.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방법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저번에 이런 거 했었죠. 상자 안에 C라는 변수가 있고요. A라는 변수가 있어요. 자, 상자 안에는 0이 들었고요. A 안에는 1이 들었어요.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1이죠. 이 1을 다시 우리는 어디에다 넣겠다? 이 상자에다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A를 자, 이렇게 C는 여기 A 이렇게 돼 있었어요. C, A, 여기는 0, 여기는 1이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여기 쏙 들어가면서 요거는 뿅 없어지죠. 그래서 1로 채워지고요.
다시 여기다가 A를 해서 여기가 만약에 10이었다. 그러면 이름 뿅 없어지고 다시 10만 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꺼내요. 예를 들면, 자, 내가 C에는 1이 있었고, C에는 2가 있었고, A에는 1이 있었어요. A에는 1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꺼내요. 꺼내서 어떻게 한다? 2에다가 1을 더해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3이 되죠.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다시 어떻게 하겠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없어지고 다시 3이 들어가겠죠. 이것을 계속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C하고 A를 더한 결과를 다시 C에다 넣어라. 그럼 또다시 C는 C 플러스 A 해라 그러면 여기는 또다시 여기에 있는 C를 꺼내서 더하고 또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계속해서 A를 어떻게 하겠다? 누적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내려놓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놓을 때는 마지막에 내려놓을 때는 put before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주문 개수만큼 해야 되겠죠. 그래서 repeat 쌍따옴표 put before 몇 개. before에는 이름이 없어. 그냥 before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을 안 하고 몇 개. 총 개수는 C에 들어있죠. 그래서 C만큼 내려놓아라. 어디가 있나요? 아, C, 여기에. C는 처음에 초기 값을 줄게요. 0하고 줬어요. 짠. 한 개를 내려놓죠. 그리고 내려놓고 난 뒤에 뭐 해라? move 해라. 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홀수 짝수를 할수 있었고요. 색깔을 알아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시 맵을 키워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두 개를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홀수이면서 5보다 큰 것을 줍자라고 하는 거죠. 홀수이면서 5보다 큰걸 주어보자.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칸 앞으로 갑니다. 그죠? move 조건을 적어 놓아야 되겠죠? 요거는 좀 지울까요? 자, 조건이 뭐라고요? 조건 1은 홀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 2는 5보다 커야 합니다. 이 둘을 만족하면 줍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스 지나갑니다. 요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한칸 가고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개수 알아내야 되겠죠? A는 count object, count before 하고, if, 묶기를, 그죠? 묶기를, 뭐예요? if, 묶기를, 홀수냐라고 먼저 물어봤죠. 홀수냐라고 했기 때문에, b는 a%e라고 하고, b가 어떠면? 홀수이냐이면 1이면 그죠? 1과 같으면 뭐 해라? 주어라. 픽. 줍는데 몇번 줘야 돼요? 개수만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해야 된다? 그죠? 리핏만큼 이용합니다. 리핏만큼 이용을 하고 쌍따옴표 안에다 놓고 그다음에 비퍼에 가서 픽 비퍼를 하고요. 그다음에 몇 번을 A번을 주어요. 자, 맞나요? 아니죠. 여기에서 이면서 또뭐 하러 가야 돼요? 또 물어봐야 되죠. if 묶기를 뭐이면 a가 5보다
크면, 그죠? 5 이상이면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5 이상이면 5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주어라 라고 되죠.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쌍, 가로 해야 되고, 여기도 가로를 해줘야 됩니다. 중괄호를. 자, 여기에 짝은 얘고요. 얘의 짝은 얘입니다. 얘의 짝은 얘고요. 이렇게 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만족하고 이것이 만족하면 뭐해라?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뭐해라? 무브해라. 한 칸, 그냥 앞으로 가면 되죠. 그죠? ELSE. 그렇지 않으면 한칸 앞으로 가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두개다 만족하면. 이렇게 중첩이죠. 이렇게 안에 또다시 들어가 있는 것을 중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뭐 있었죠? 아, 빨간색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려놓으라 그랬죠. 빨간색이면 내려놔라. 내려놓을 때는 어떻게 내려놔요? 내가 주운 것만큼 내려놔야 되니까. 주운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 주운 거를 여기다가 내려놓으려면 내가 주운 개수만큼이 내가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현재 칸의 비퍼. 그다음에 로봇이 가지고 있는 비퍼. 내가 가지고 있는 비퍼를 다 내려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if 묶기를 어떻게 해라? 요 칼라를 가지고 와야 돼요. 칼라를 알아내는 게 뭐냐? C 할까요? C? C는 get 칼라. 색상에서 get 칼라가 있어요. get 칼라 하면은 여기에 지금 색깔 로봇이 있는 곳에 색깔을 요 C에다가 저장해 줘요. 그랬을 때 C가 뭐하고 같으면 쌍따옴표 RED 랑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으면 어떻게 해라? 내려놔라. 내려놓는데 어떻게 내려놔라? 가지고 있는 거다 내려놔라. 그래서 리핏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put before를 해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놔라. 그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p라고 할까요? u라고 할까요? u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죠? 로봇이 가지고 있는 비퍼의 개수를 알아내라. 알아내서 어떻게 해라? 그만큼을 다 내려놔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명령, get은 다 알아내는 겁니다. get color를 C에다가 놓고 그 C가 레드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on 비퍼의 개수를 어떻게 해라? 다 내려놔라.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면 한 개만 실행이 된 거죠. 이만큼을 우리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탭으로 밀어넣기 하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몇번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하면 해볼게요. 여섯 번. 이거는 필요 없고, 반복하기를 몇번 해라, 무엇을,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함수 이름을 안 바꿨군요. 그래서 함수 이름으로 나오군요. red, red, underline, put라고 해볼게요. red에서 내려놔라. 요거를 지울 수 있어요. 쌍따옴표 하고요. 사용자 정의 가서, 요몇 번? 일곱 번. 한번 해볼까요? 실행. 한 개만 내려놓고 가네요. 왜한 개인가요? 내가 잘못했나요? 로봇이 가지고 있는 비퍼의 개수는 한 개인가요? 아닌데요? U만큼 내려놓으라고 했는데요? 아, 쌍따옴표를 빠뜨렸군요, 여기다가. 그죠? 그러니까 한 번만 내려놓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비퍼 큰 거에서 작은 숫자,
빨간색에다 내려놓는 거, 빨간색이 움직일 때 내려놓는 것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